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요 책을 이제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초급, 중급, 그다음 고급 이렇게 나눠서요. 뭐 초중급, 그다음에 중고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요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요 방법을 좀 알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물론 각각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방식이 있을 텐데, 요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책 구성을 보면, 일단은 표지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서문. 그 다음에, 기존의 책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빨리 이제 핵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유닛이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유닛은 뭐가 있냐면 다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real estate, 부동산 거래, 그 다음에 job search, 구직.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하고 좀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뽑으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일단 한번 자 유닛 1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real estate deal이라고 해서 그 이제 부동산 거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한국어 패턴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패턴들 있죠. 요 패턴들이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 여기 한글 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 대화를 영어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보여준 건데, 여기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패턴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머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표현이나 어휘 부분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있죠?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못 담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유튜브나 블로그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글로 제작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초급 단계 학생들, 초중급 단계 학생들. 사실 초급이 약간 제 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딱 봤을 때 I'm looking for이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에서 요 아래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세요.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아래를 보시면 I'm looking for 가지고 지금 예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예문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고 해석이 되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제 책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좀 공부를 하고 요거를 보면 조금은 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아래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여기 보시면 지금 MPT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캔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인 사이트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면요. 제 책에 대한 어떠한 그 MPT 파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갖고 들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걸 실제로 들어보고 이 원어민의 속도, 이 원어민한테 제가 시킬 때, 지시를 할 때, 이걸 자기만의 속도,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말투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가 비슷하게 나고, 그 발음도 되게 정확한 친구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쭉 갑니다. 쭉 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지문을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한국 학생들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직접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체나 이 말투가 최대한 비슷해요. 약간 좀 이제 약간 뭐 현실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보면서 일단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치.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한번 질문을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찾고 있는데요. 매물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영어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노력해보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초중급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Hi. 그쵸? 오피스텔 찾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데 아까 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Looking for이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 I'm looking for. 이걸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 뭘까? 생각으로 뭐지? 아, 오피스텔? 잘 모르겠으면 그냥 I'm looking for office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물 있나요? 어, 매물. 아, 매물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세요. 매물? 매물이 뭐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아, 나오죠. Hi, I'm looking for an office to rent가 나왔네요. 아,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to rent하는, 아, 렌트할 수 있는 오피스텔. 이렇게 살짝 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아, 매물이 있나요?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국어 보고 영어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거 쭉 한번 보고 그냥 영어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MP3 파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깨알 같은 설명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쭉 한번 열심히 차근차근 우리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발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고 이 입모양을 보고 그걸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한번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억을 해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좀 더 발음 향상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닛 1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유닛 2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요 다시 한번 MP3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자기가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 MP3 파일을 보면요 느린 버전 있고 빠른 버전이 있어요. 그럼 느린 버전을 일단 들으면서 각각의 문장별로 발음해 주거든요. 그 문장을 남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면 여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여러분들이 남자면 남자 버전으로 들어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둘 다 관계는 없습니다. 둘 다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 속도로 녹음한 그런 MP3 파일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들을 때는요.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같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안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리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체크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안 들리는구나 해서 그 부분 같은 형광색으로 한번 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바른 연습도 하는데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초중급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끝까지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책은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다양한 어떠한 그 책들을 다 참고로 했고 그 검색도 되게 많이 해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보면요 분명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 한국어를 보고 바로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한번 달달달달 한번 암기는 전 추천은 그렇게 드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 비슷한 소리로 그런 정도까지 하면 아 짱!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웃겼죠? 죄송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다음번에는요. 자, 중급, 고급. 그쵸? 중고급 학생들을 위한 책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겹치긴 하지만 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